블러핑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말로 표현하면 뻥. 총리 역시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을 대화용 블러핑으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 그 홍진원. 생각합니다. 네. 생각합니다. 네. 생각합니다. 네. 강남병의 이은재 의원입니다. 총리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이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적폐청산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말이 뜻하는 의미가 뭐라고 보여지십니까? 우리 총리님. 네. 우리 사회의 여러 구조가 국민들께 기회나 권리를 공정하고 평등하게 갖지 못하도록 왜곡하는 그런 구조를 걷어내고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네. 적폐청산의 정권의 구별이 있어서는 안 됨에도 DJ 노무현 정권의 적폐에 대해서는 꿀먹은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네,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든가 군 사이버 사령부의 군인들이 해야 할 일은 제껴두고 선거에 개입하는 그런 댓글 부대로 활동했다든가 국정원의 공작비로 써야 할 활동비가 상납자금으로 쓰였다든가 하는 것들이 관계자들의 증언으로 나왔던 것 아닙니까? 그런 증언이 나왔는데도 그걸 밝히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부라고 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이와 같이 국민을 편가르기를 하고 정치 보복을 하고 있다는 거에 문제가 있습니다. 촛불 집회에서 나타난 국민의 불만이 정치 보복을 하라는 것이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정치 보복이라는 전제에서 말씀하시는 것에 제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국민들이 이해를 해야죠. 총리께서 말씀하시는 논리의 타당성 또는 정부 부처에서 말하는 논리의 타당성은 국민들이 이해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네,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0% 전후가 따라서 지금 적폐청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북핵을 블러핑으로 인식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블러핑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나쁜 말로 표현하면 뻥, 허위, 허세 이런 뜻이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20일에 미국 CBS 인터뷰 방송에서 김정은이 핵무기로 블러핑을 하고 있지만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란 요지로 말한 바가 있습니다. 총리 역시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을 대화용 블러핑으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 그 홍진원 선언의 강제 납포에 대해서 북한의 단 한마디 항의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정부가 북한에 대한 저 자세로 일관해서 대화를 구걸하는데 하는 것처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좀 하나 말씀 더 드리고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북한의 고속도로가 이동식 미사일 발사장과 전투기 활주로로 활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북한의 도발에 우리 세금으로 지원하는 꼴이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북한 핵을 그렇게 블러핑이라고 하고 대화를 구걸하는 대표적인 대북 퍼주기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의 증액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남북협력기금은 늘 일정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북협력기금의 사용은 지금 같은 북한의 안보 위협 상황에서는 사용할래야 할 수가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것이 퍼주기라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그 돈을 쓸래야 쓸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제가 추가 질의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